늘 클래식한 그 변함없는 또 무엇보다 이렇게 넓은 내부? 그런 든든한 나의 어떤 친구? 대체 불가. 오늘은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차크니?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카페에서 시간 보내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되게 힐링이에요. 약간 진짜 좀 되게 집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기분이 많이 좋네요. 저는 아빠가 군인이셔가지고 어린 시절에 아빠가 이렇게 지프를 타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뭔가 어른이 되면 저렇게 멋있는 차 끌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약간 평생에 되게 저의 드림카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기억했다가 정말 제 생일날 딱 이거를 끌 수 있게 출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프 중에서도 단원 제일 예쁜 디자인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80주년 에디션이거든요.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그게 다 마음에 들어요. 랭글러 마크가 크롬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게 달라요. 휠. 그냥 얘는 날 위해 탄생한 것 같아. 80주년만의 느낌이 있고 독특해요. 유니크해. 랭글러의 주인이 됐을 때 랭글러랑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피크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이런 캠핑 용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정말 혼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웅장한 차를 내가 핸들링한다는 것 자체가 나 지금 좀 되게 멋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좀 패셔너블한 아이콘이 아닌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늘 클래식한 그 변함없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저의 인생에 좀 아름다운 기억들 있잖아요. 그 기억들엔 항상 랭글러가 있었어요. 얘랑 함께면 사실 어디든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지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세차가 실내가 가능하다는 점이 진짜 깨끗한 저희 남편에게는 너무 안성맞춤인 차기도 하고 뭐 무엇보다 이렇게 넓은 내부?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모차가 들어가고도 또 자리가 한참 남아요. 저랑 남편이 좀 키가 큰 편이다 보니까 뭉콕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아기 띠에서 꺼내가지고 카시트에 태울 때도 정말 편안하게 쑥 약간 이런 느낌? 이 랭글러는 제 꿈의 상징이에요. 항상 얘를 탈 때마다 아, 나 성공했어. 약간 이런 느낌? 대체 불가. 그런 든든한 나의 어떤 친구? 모두가 열망하는 삶, 랭글러로 답하라.